멀쩡하게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직장인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. 한 20대가 폭력적인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살인 충동을 느껴 밖에 나가자마자 처음 본 사람을 살해한 겁니다. 대책 없는 묻지마 살인 사건 조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번쩍이는 흉기를 든 남성이 불안한 듯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. 지난 5일 아침 서울 잠원동 골목길에서 길 가던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직후의 모습입니다. 23살 박모 씨는 자신의 집 밖에서 만난 이웃 주민 김모 씨를 다짜고짜 흉기로 찌른 뒤 김 씨가 도망치자 200m가량을 쫓아가 계속 찔렀습니다. 김 씨는 성당까지 달아났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. 피해자가 전혀 그 사회생활하면서 일체 그 사람한테 원하는 살만한 성격도 아니고 혼란을 겪었습니다. 이제 무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실시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23살 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. 박 씨는 새벽까지 칼로 격투기를 하는 게임을 하다 갑자기 살인 충동을 느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 미안한 심정은 좀 들어요? 박 씨는 미국 유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지난해 7월 귀국한 뒤 군입대를 앞두고 하루 대여섯 시간씩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숨진 김 씨는 26살로 일하다 집에 오는 길이었고 박 씨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겨진 범행 동기가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.